자, 문제 이제 다 풀어봤으니까 한번 각자 채점을 해볼게요. 1번은 동사를 강조하는 거니까 뭘 써야 돼? 두를 써야 되는데 얘가 과거니까 did를 쓰고 뒤에는 study 동사 원형을 쓰면 되죠. 그래서 1번은 I did study. 2번은 주어를 강조하는 거래. 근데 동사가 뭐야? 과거죠. 그러면 it was bad. 하 이에 여기에 뭘 쓰면 돼? 강조하는 말 주어 쓰면 되니까 Brian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was Brian bad 이렇게 쓰면 돼요. 3번은 부사를 강조하는 거지. 얘도 started 과거니까 was that 사이에 여기 부사를 쓰면 되죠. on New Year's Day 이렇게 쓰고 끝에 that.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채점 다 하시고 다시 여기 와볼게요. 두 번째는 부분 부정입니다. 부분 부정. 중요한 건 부분 부정에서 어떤 부분 부정이라는 걸 해석을 어떻게 하냐? 반드시, 항상, 모두가 는그 영어 단어에 맞게끔 쓰면 되고, 뭐뭐 한 것은 아니다.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부분 부정은 어떨 때 쓰냐? 부정어, not과 전체를 나타내는 말. 자, 전체를 나타내는 말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 있죠. all. Every, always. 요 말과 not이 같이 붙으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반드시, 항상, 모두가 이런 건 아니다. 그죠? 그러면 요까지가 주어져. 얘가 동사고, 얘가 ADM이야. 그럼 해석 어떻게 해야 돼? 모든 멤버들이 그 새로운 계획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죠, 해석이. 맞아요? 자, 그럼 옆에 다시 해석 써보세요. 동일한. 여기다 해석 써보세요, 다시. 책에다가. 한글로 다시 써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써야 돼요? 멤버들 모두가 그 새로운 계획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 맞아요? 오케이. 아, 그다음 밑에 전체 부정. 전체 부정은 이런 말이 없는 거야. 그냥 얘만 있어. 부정어만 있어. 그래서 학생들 아무도 없다. 교실에. 교실에 학생이 몇명 있어? 0명. 맞아요? 아무도 없다. 그다음에 우리들 둘다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러면 너도 디지털 카메라가 없고 나도 디지털 카메라가 없는 거 맞아요? 오케이. 그럼 여기다 해석 써보세요. 두 번째 문제. 옆에 해석 써보세요. 전체 부정은 두 번째 거. Neither of us has a digital camera. 그거 해석 옆에 써보세요, 한글로.
자, 그리고 문제를 하나 풀어보면 어디 풀어보냐. 163쪽 오른쪽에 스텝 9에 3번. 3번 해볼게요. 3번. 모든 소녀가 죽어. 그것은 아니다. 공사. 좋아한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그거를, 이 정도를 배열하는 거죠? 배열. 배열은 여기 있는 모든 단어를 순서만 잘 맞추면 되지. 볼게요. 이거에 다 썼어요, 벌써? 나와서 다 써? 3번. 오케이. 선생님, 제가 쓴 거랑 좀 다릅니다. 있습니까? 좋아하는 애도 있고 안 그런 소녀도 있고 맞죠? 자, 그다음에 와볼게요. 다시 병렬 해볼게요. 그런 걸 뭐라고 한다? 병렬이라고 한다. 호랑이가 똑같이 맞추는 거. 두 번째, 상관접속사라는 건 상관이 있는 애들끼리 써야 돼. 그래서 예를 들면 얘 뭐가 있냐? 보스 A and B 짝꿍이죠. 얘하고 얘는 짝꿍이잖아. 상관이 있잖아. 여기서 O라 쓸수 있어? 못 써. 그지? 그래서 A, B 둘 다. 여기도 마찬가지. A와 B의 꼬라지가 똑같아. A가 형용사고 얘는 형용사. 얘 초정사고 얘는 초정사. 이거 동명사야? 그럼 얘는 동명사. 그죠? 그리고 뭐가 있니? E, neither. A, nor B. 뜻은 뭐예요? A, B 둘 다 아닌. 이런 뜻이지. 그 다음에 N을 뺀 거. Either A or B는 A, B 둘 중에 하나. 이런 거죠? 그 다음에 not only A 보더라도 B는요. A뿐만 아니라 B로. 그지? Not only A but also B. 여기 옆에다 뜻 다 써보세요. 뜻. 자, 여기 필기하시고 뜻 다 써보세요.
say and be 뜻 either A or B 옆에다 뜻 either A or B 뜻 다 써보세요. 그 다음에 not only A but also B 뜻 다 써보시고 아, 교재 예문 봅시다. 첫 번째 문장에 접속사 and가 있어. 그래서 and 앞에 형용사 1번, 형용사 2번, 얘는 형용사 3번. 다 형용사 똑같이. 그죠? 형용사 다 똑같아. 답은 똑똑하고 친절하고 그리고 funny. 재밌다. Neither A nor B야. A가 동명사니까 B도 동명사예요. 그죠? 뭐? 나는 책을 읽는 것도 안 좋아하고 영화를 보는 것도 안 좋아해. 둘 다 안 좋아. 다음에 not only A, but also B. not only 뒤에 형용사니까 but also 뒤에도 형용사. 헌터는 사냥꾼은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똑똑하다. 그죠? 그래서 얘가 짝꿍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A와 B의 뭐가 문법적 품사가 똑같아요. 꼬라지가 똑같아야 돼. 맞니?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4번. 163쪽에 해리는 스키 타는 것뿐만 아니라 보드 타는 것도 좋아한다. 해리는 좋아한다. 뭔가. 뿐만 아니라 A 못하는 것 B 여기 타는 것 A 뿐만 아니라 다 써봤어요? 오케이. 자, 한번 보자. 어떻게 되니? 해리는 좋아한다. 뭐? 나돈이죠. 나돈이. A 해드린 스키 타는 것. 뭐야? 스키. 어덜소 뒤에도. 형태는 동명사 쓰면 되지? 뭐? 스노우보딩. 얘가 동명사니까, 이도 동명사.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가봅시다. 워크북을 한번 펴볼까요? 워크북에 여기 풀어보자. B 130, 워크북 131쪽에 B 1번에서 5번까지 워크북 131 B 1에서 5번
노출쳐져 있는 게 좀 틀렸어, 그지? 그래서 얘를 고쳐야 돼요. 다르게 고쳐보세요. 시킬 거야. 이유도 말을 해줘야 돼. 정답만 맞으면 안 되고 이유까지 맞아야 돼. 해볼게요. 1번 나린이. 이걸 어떻게 고쳐야 돼요? 어? 어 고쳤다고요? 그럼 지금 해요 빨리. 왜요? 왜 인지를 빼요? 동사원형. 왜 동사원형 써야 돼요? 그냥 동사원형 써야 된다고요? 그럼요? 왜 동사원형 써야 되죠? 예? 디드에 이미 과거를 나타내 줬으니까 이런 동사원형 쓰죠? 오케이, 해석은 해봐요. 나는 너를 뭐라고요? 크게 얘기 안 들려. 끝입니까? 아, 영어다 좋게 말했는데 한글 해서 그렇게 간단해요? 어? 얘를 빼고 필요 단어를 모르면 그 단어를 빼고 해석을 해. 여보세요? 해석하라고. 얘가 시간일 수가 없어. 왜 시간을 셀 수 없는데 S를 붙였잖아. 그죠? 그럼 얘 뜻이 뭐예요? 찍어봐. 그럼 얘는 뜻이 뭐야? 야, 저 목 없는 놈. 목 없는 놈. 못 생겼네. 얘 뜻이 뭐야? 몇 번을 그럼니? 다시. 다시 봐. 뭐 없는 너? 맞죠? 어. 2번. 이커니? 라이크스. 어. 라이크.
왜요? 애설 빼요? 어지가 강조하는 건 지혜 정성은 오케이. 그럼 해석해봐요. 매튜는 김치를 좋아하지 않지만 그는 김치찌개 아니 그는 김치찌개는 좋아한다. 엄청 좋아한다. 그죠? 정말 좋아. 자, 왜 3번? 이 기스를 이수 바꿔요? 왜요? 강조. 그러면 이거 뭘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아빠? 아빠가 보자 소문이 뭐죠? 오케이. 해석해볼까? 이것은 나를 선물로 보낸 나를 선물로 보냈다고요? 나에게 보냈겠지. 나에게 선물을 보낸 것은 바로 아빠. 보낸 것은 아빠라고요? 보낸 오케이. 4번. 소위. 이 옷을 네. 원스 입을 왜 워즈잇으로 바꿔내죠? 좋지. 아니, 너무 오래 그리운데. 해석은요? 도치 배우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도치래. 아니 여기서 아직 안 배웠잖아. 그 다음 유닛에서 배울 건데 해봐. 누가? 내 의사를 움직였나? 아 마법 부사? 움직였냐고? 움직였어? 아 무구를 꼭 움직였어? 이런 거 해석을 하고 싶니? 다른 건안 돼요? 누가? 누가 내 의사를 움직였어? 한글이 안 돼. 영어 너무 잘하는데 한글이 안 돼. 5번. 현우아. 오케이. 태연이. 그렇지. 나 수배야 돼. 왜 여기 있잖아. 두 정어가. 한 문장에 두 정어를 두번 쓰지 않아. 알겠니? 해석해볼까? 태연이. 나는. 예, 뭐라고? 나는 여기를. 그렇지. 여기 중에 여러 군데가 있나봐. 그죠? places니까. 이 장소들 중에 가본 데가 하나라도 있어? 하나도 없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숙제 어딜까요? 숙제 어디니? 페이지를 말해볼래? 날이나. 책을 펴봐. 숙제 어디냐고요? 날이나. 워크북 어디서부터 어디죠? 그럼 펴봐요. 알려줄게요.